자, 지금 허팝이 한강에 왔거든요. 저 끝에 우리 영곤이 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해볼 건데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갤럭시 S20 울트라입니다. 이 핸드폰으로 말할 것 같지만 일단 줌이 몇 배? 무려 100배! 정말 핸드폰으로서는 가지기 힘들다는 엄청난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친구인데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이야. 이거. 바로 이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가 무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스페이스 줌 100 곱하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무려 100배나 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 앞쪽에도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만. 이게 신기하네. 여기 보면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캠코더가 보이네. 어쨌든 여기 지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불 위에 올려놨는데 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먼저 확인해 볼게. 잠시만. 너무 많은데 지문이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 갤럭시 S20 울트라는 보세요. 지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살짝 보이긴 하는데 엄청 많진 않아. 이게 확실히 지문이 덜 묻어. 일단 모양을 봤을 때는 지문이 좀 덜 묻는다. 갤럭시 S10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큽니다. 옆엔 거의 비슷하고 좀 더 위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여기 위에 여기 밑에 화면이 더 커졌죠. 자, 어쨌든 이미 많은 분들께서 갤럭시 S20 울트라 리뷰를 하시고 있던데 허팝은 다른 건 다 틀렸고 이 핸드폰의 제일 큰 핵심은 뭐다? 카메라 확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할 건데 허팝의 눈이 마이너스 2.75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얼짱으로 보이는 이 정도의 효과를 발휘해주는 허팝의 눈인데, 바로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허팝이 저 멀리 있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갤럭시 20 울트라를 핸드폰 거치대에 고정하고 이제 나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 여기서 이렇게 책을 펼쳐서 들고 있을게요. 그러면 저 핸드폰으로 과연 확대해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떨리는 순간입니다. 지금 저 멀리 우리 연구원이 보이죠? 책을 펼쳐놨거든요. 지금부터 확대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른쪽 보면 이렇게 있어요. 0.5, 1, 2, 4, 10, 30, 100. 핸드폰 화면이 이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확대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엄청 신기해요, 진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최대로 확대를 딱 하면, 와, 오. 자, 잠시만, 여기 어디지? 그럼 이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 볼게요. 과연 책이 보일까, 안 보일까? 10배, 30배, 100배. 잠시만, 100배. 와, 100배가 되네. 조금만 줄여가지고 40배 정도 해가지고. 오, 잠시만, 스캔을 할 수 있다고 뜨네요. 이게 책으로 인식을 하나 보다. 자, 하나, 둘, 셋. 이게 자동으로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해서 최고의 사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면 지금 유튜브 채널 브랜딩하기, 책 읽기 가능. 근데 책도 종류가 아주 다양해. 글자가 큰 게 있고 글자가 작은 게 있는데 아주 촘촘히 작게 적힌 거는 좀 알아보기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큰 글자들은 어느 정도 다 인식이 가능하고 책 읽기가 가능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실내고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더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카메라 테스트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대 들어갑니다. 점점. 오, 지금 바닥에 진입금지 글자가 거꾸로 잘 보여요.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0배. 오호호, 완전 잘 보이는데 이거 사진으로 찍어볼까요? 땡입금지. 그리고 옆에 주차 글자도 다 보이고 방향 표시도 다 보이고. 오, 괜찮네. 그럼 이번에는 위치를 옮겨서 주유소 가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확대 들어갑니다. 자, 확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오, 지금 30배, 100배 가격이 보이시죠? 티발류 1,595원. 이거지.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30분인데요. 퇴근하는 차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되지. 확대 들어갑니다.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 지금 10배 했는데도 차가 엄청 많거든요. 30배. 오, 저 끝에까지 차가 막히고. 100배. 오, 엄청나다. 나가지 말고 집에 있자.
자, 지금 헛밥이 한강에 왔거든요. 여기가 바로 잠수교. 저 끝에 우리 연구원이 가 있어요. 지금부터 가위 바위 볼을 해볼 건데 믿을 건 이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보여요? 저 끝에 우리 연구원 어디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몰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어디 숨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여기 있다. 찾았다. 잠시만, 지금 갑자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어디 있지? 다다다다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어서 확인해 보면 이 친구들 맞아. 경고 완료. 그럼 지금부터 목짓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게임 규칙. 한강을 사이에 두고 허팝과 연구원이 가위바위보 대결을 한다. 한 연구원은 몸으로 가위바위보를 한다. 총 세 번의 대결에서 두 번을 먼저 이기면 승리. 가위바위보. 자, 연구원이랑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허파 무기인데. 자, 우리 연구원은 무엇을 냈을지. 잠시 어딨지?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는 바로 찌 아닌가요? 찌. 지금 보면은 찌 맞죠? 찌입니다. 허파 이겼어. 1-0. 가위바위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인지 확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여기 보면 무기입니다. 무. 지금 40배 확대했는데 100배까지 가볼까요? 무!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겼어. 자, 여러분들 세 판 할 것도 없어. 두 판에서 허팝이 두 판 다 이겼어. 여러분들, 진짜 허팝이 저 끝에서 여기서 같이 가위바위보 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이게 가능하네, 진짜. 이거 약간 불안한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진짜 되네. 자, 그리고 사진 말고 동영상도 한번 가볼게요. 동영상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점점 배율이 들어가고 5배 확대했어요. 여기서 또 확대가 되나? 자, 20배까지 확대가 되네요. 보이죠? 지금 동그라미 묵 하고 있습니다. 묵. 그러면 이번에는 저 반대쪽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그냥 보면은 안 보여. 차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이 안 되는데,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대 들어갑니다. 빰 빠바밤. 자, 일단 차가 좀 많아 보이긴 하고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잠시만, 이거 무슨 차가 지나가는지도 다 보이는데? 파란색 트럭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 엄청 큰 차가 한 대 지나갔고, SUV 지나가고. 우와, 이게 무슨 차가 지나가는지도 다 보여. 이야, 이게 진짜 만능이야. 우와, 카메라 대박. 여기는 잠수교. 자, 허파이 뭐 찍고 있는지 잘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4배, 10배, 30배. 100배. 40이라는 숫자 보이죠? 자, 근데 축소하면 하나도 안 보여. 준비하시고 발사. 오, 축소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보셨죠, 여러분들? 이야,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 카메라가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제는 이걸로 찍으면 엄청 큰 카메라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을 것만 같아요. 지금 이 영상에서 허팝이 또 카메라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그 외에도 엄청 많은 기능들이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허팝이 생각하기엔 일단 뭐다 기승전 제일 큰 특징 카메라.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만 알아보았습니다. 카메라 화질이 좋아지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 돼요. 당연히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아주 크게 보면은 이미지 센서와 화소, 이 두 개가 좋아져야지 생생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이미지 센서가 엄청 커졌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소는 말 다 했죠. 1억만 화소가 넘는데 뭐 말 다 했지.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합쳐해가지고 이제 엄청난 갤럭시 S20 울트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진 동영상을 수백 개를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써보니까 일단 화면이 크고 엄청 빨릿빨릿해요. 그래서 엄청 좋고 특히 화질이 뿐만 아니라 확대까지 허팝 눈 실력이 -2.75인데 허팝 눈 대신 이걸 딱 이렇게 쓰면 이거 완전 실력 2.0을 넘어서 10.0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실력 나쁜 허팝에게는 정말 안경과도 같은 존재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밖에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실내에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놀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거 쓰시는 분들 있으면 카메라가 어떤지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셀카 하나 찍어볼까? 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가스물 이벤트. 19세에서 21세 가스물 고객 중 S20 구매자면 신규 구매자뿐만 아니라 추천자에게도 갤럭시 S20 디스플레이 파손 수리비를 무료 50%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잠시만, 근데 나는 나이가 안 되는구나.